3,000 miles from home, trying to say that I will get there soon. 30 days I walk. 사장님은 계신가요? Down this way, singing my madness to the moon. I met a cat on a tree, and it talked to me about things we don't see. 너무나 홀이 커가지고 어딘지를 못 찾고 있어요 지금. I asked it, how do I know? Which is the right way to go to get me home. 저는 가끔 이 전시회를 즐깁니다. 가면은 새로운 아이템들도 많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고 또 뭐 그냥 보는 만족감도 있어요. And it said don't look for a reason, don't look for another way. 여기 올 적에는 절대 하이힐 신고 정장하고 왔던 건 발목까지 부러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아주 최대한 편한 복장으로. 또 저 안이 더워요. 그래 쪄 죽어요. 그래서 코트 들고 다니려면 미쳐요. 그래서 여기 올 적에는 봄을 맞이하는 기분 이렇게 하고 왔어요. 드디어 왔어요. 드디어. 뭐가 이렇게 복잡했어요? 아 이게 초청장을 내가 받아서 신청을 했더니 등록이 됐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친구 초대가 있어요. 친구 초대를 전화번호를 쓰라는데 내가 이걸 다 보내주면 되지 뭐 이렇게 다 문자를 보내줬는데 그게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네. Home you can get lost if you don't know where you go and anyway we'll get you. I'm on the way. 예전에는 이렇게 청색 뭐 회색 이런 거 좋아했는데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핑크가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요거는 냉장에도 들어가고 냉동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뜨거운 거를 넣어도 되고요. 그리고 좋은 게 뭐냐, 여기가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그래서 물 같은 게 빠져도 그게 푹 젖지 않고 이렇게 하게 만들었다고 그분들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독일에서 수입해 온 건데 비싸지 않아요. 한국 거랑 안 달라요. 요거 세 개에 만 원. 한 개에 3,000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미리스에 따라서 크기를 두 개를 샀어요. 저는 이런 통이 되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누구 싸줄 적에도 싸주고 나면 그릇들은 뚝딱 안 가지고 오니까 자꾸 이거는 써도 소비를 하게 돼서 2만원에 이거를 잡아왔습니다. If I don't know where I'm going, I can't get lost. This way is my home. 자, 그리고 제가 또 잡아온 것 중에 사실 대한민국의 헬리코박터균이 의외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걸려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왜 이유 중에 하나가 음식을 숟가락을 같이 넣고 찌개나 이런 걸 먹을 적에 제일 많이 옮겨간대요. 제가 왜 외국에서 살았다 그랬잖아요. 외국에서는 절대 한 그릇에 자기가 먹든 젓가락, 숟가락 담지 못하게 해요. 아 이게 진짜 필요한 거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거를 구입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종류 집게, 그래서 우리 집에 한 네다섯 개가 있는데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사보고 요건 약간 튼튼해서 샀는데 아니 이것도 이렇게 나가버렸네. 한 25년 쓰니까 그냥.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또 숟가락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버리지는 못하고 이게 자꾸 빠져서 더는 일을 잘 못해요. 그래서 네, 이번에 하나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 아휴, 없어야 될 마당에 또 이런 걸 왜 사왔냐고. 야단 맞을까봐 그냥 야매식당 하려고 그랬어요. 또 제가 유용한 거 양배추 써놓을 거래요. 어려운데 양배추를 또 그 샐러드 할 적에는 진짜 양배추 썰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양배추 썰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사와 봤거든요. 그랬는데 다 안 돼요. 나 이거 조금 이따가 한번 썰어 볼게요. 안 되면 들고 가서 도로 바꿀까? 이건 독일 사람들이 만든 거라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좀 머리를 썼을까? 그러고선 한번 이것도 사봤습니다. 플레켈마넨? 이건 뭐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자, 그러고요. 자, 또 제가 아! 이거는 이렇게 써있네. 비싸다! 아껴 먹어라! 이거 맛있다. 이거. 이렇게 써있네. 비싸다. 아껴 먹어라. 제가 야매 식당을 하다 보니까 또 머리를 또 이런 거를 써야 된다고 누가 쓰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이렇게 쓰면은 어떨까요? 이뻐요? 지금 입으시 못하고 아주 잘 어울려요. 그래요? 응? 어, 세트 그래. 같아요. 세트 같아? 그냥 했는데 어쩜 이렇게 또 이런 게 또 이렇게 세트가 있을까? 이 집은 어, 얘는 4만 원, 얘는 6만 원. 어, 비싸. 네, 네, 여기 해리고 사실. 이분이 다 이걸 다 손으로 꼬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둘도 없는 거예요. 이분이 옷감을 다 구해다가 이거를 이렇게 만드시는데 요거는 그날 세일인지 아니면 진짜 가격이 15,000원인지 모르겠는데 15,000원이에요. 제가 여기에서 이분이 손수건 공예를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손수건을 거기서 되게 이런 거를 이거 입생로랑이거든요. 명품이잖아요. 대 명품 비싼 거는 못 사. 이렇게 손수건 정도는 명품 써야지. 요거요. 1,000원에 샀어요. 이분이 손수건을 엄청나게 사서 그 공예를 하신대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맞는 색깔들은 그날 다 와서 세일로 파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1,000원. 1,000원이지만 이 손수건이 지금 우리가 쓰레기를 없애기 위해서 물휴지나 이런 거 사실 사용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런 것들. 요 봄에는 꼭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거 오늘 손수건 하루 종일 쓰세요. 이렇게 선물하려고 1,000원짜리로 우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요런 거를 제가 20장을 제가 15장만 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5장 더 드릴게요. 그래서 20장을 받아봤어요. 20장. 너무 괜찮죠? 색깔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손수건도 이렇게 색감 있는 거 이쁜 거를 탁 꺼내서 손을 이렇게 닦으면 굉장히 사람들이 어, 저 여자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않았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머 저 여자 좀 센스 있다. 색깔도 되게 이쁘다. 사실 이런 색깔을 제가 싫어했었는데 하.. 제가 이걸 너무 많이 입고 있어요. 근데 이거 안 입고 저도 쓰고 선물도 하고 하려고 요거 제작하신 분 이름이 억세풀이라는 회사예요. 요거는 양면으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또 옷 색깔에 맞추어서 또 다른 색깔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살
하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아 야매식당 찍으시면 이거를 그냥 드릴게요. 야매식당에 쓰고 나오세요. 그래서 그분이 모자도 만드는데 모자도 기가 막히게 잘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다시 가서 모자는 좀 사오고 싶어요. 저랑 같이 갔던 분이 모자를 사왔는데 너무 괜찮은 거야. 짐도 안 되고 딱 이렇게 접어지면서 또 제가 재밌는 아이템 짜잔 이거 뭔지 아시죠? 핸드폰 케이스예요. 있어 보이지 않나요? 저 회장님 할 적에 혹시나 얼마? 27,000원. 괜찮아. 어머나 이거 거꾸로 들었네. 누가 걸어봐봐요. 해보세요. 카드가 현금 한 장. 아유 반지 안 껴도 되겠다. 반지 안 껴도 돼요. 이쁘지? 이거는 이 케이스랑 다 해서. 아 괜찮네. 케이스랑 다 해서 이것까지 27,000원. 팔레트가 그 정도는 껴줘야지. 팔레트가 이 정도의 보석은 있어야지.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제가 핸드폰이 좀 몇 년 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허접해져가지고 아 이거를 따로 하나 드는 거를 하나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 케이스뿐만 아니라 이 케이스에다가 참 사람들이 참 디자인도 잘해. 요거는 막 색깔별로 다 있더라고요. 색깔별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전화 안 하고 문자를 이렇게 할 적에도 남들이 볼 때는 쥐뿔도 없으면서 개뿔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괜찮지요? 네. 아마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요거는. 짠! 이게 뭔가요? 저는 맨 처음에 이거 인형들을 올려놓는 침대인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게 짜잔! 멀티탭. 그래서 이게 맨날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꽂으면 여기에 먼지 들어가고 맨날 닦으려면 나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놓을 적에는 꽂아놓고 이렇게 딱 거꾸로 놓는 거예요. 그러면 깔끔해요. 뭔가 저거는 뭘까? 라고 생각하지만 이 안에 라인이 다 있어서 이렇게 놓으면은 보기에 굉장히 그 가전제품이 있는데 깔끔해 보일 수 있는 디자인을 한 것 같아가지고 재미로 15,000원에 사왔어요. 사실 이거 말고도 남편보다 더 좋은 메가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거기 가면 진짜 먹거리도 많고 생활 필수품들이 또 많은 전시회가 있고요. 제가 가본 전시회들 중에 뭐 경향 페어 하우징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을 지금 그 20일에서 20며칠 사이에 뭐 하는데 보통 TV에 광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 한 번씩 가보세요. 그러면은 그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뭔가 새로운 거를 우리가 알게 되고 발견하고 사실 다 돌지 못했어요. 그냥 시간이 없어서 돌아오기는 했는데 나머지 그 코너들도 좀 가보고 싶다. 뭐가 있었을까 이런 궁금함. 그리고 아 이따가 다시 와야지 했던 데를 못 들리고 돌아왔어요. 뭐 프라이팬도 있었고 진짜 멋진 액세서리들도 너무 많았었어요. 몇 개 좀 데려오고 싶은 애들이 좀 있었는데 그날 뭐 우리 전시회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고 싶어서 사실 촬영하다 보니까 걔네들을 못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대개 전시회를 가시려면은요 첫날에 가세요. 첫날에 가면은 별 손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개 주말을 끼고 하잖아요. 주말 그러면 주말에 가면 주차할 때도 너무 없고요. 주차 들어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또 입장할 적에도 티켓 구매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첫날에 가세요. 그럼 첫날에 가서 내가 못 보고 온 것들을 그 티켓을 가지고 다음날에 또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티켓을 버리지 마시고 가져오셨다가 다음날 다시 가서 나머지 것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구매한 거를 다시 바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다시 가셔가지고 구매해 와야 되기 때문에 그 티켓을 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가지고 계셨다가 다시 한번 가시는 거. 저는 사실 외국 여행 가는 것보다도 어떤 데는 이 전시회가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는 한국 분들이 너무나 잘 만드세요. 디자인도 너무 고급스럽게 잘 하세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돈을 사실 이렇게 많이 썼다고 나는 말을 하지만 사실은 벌어온 거거든요. 제가 시간을 따로 내서 이런 곳을 만나보러 가려면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도 필요하고 또 이걸 어디서 파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너무나 고맙게 한 군데에 다 모아줘가지고 내가 시간만 내서 가면은 나올 때 되게 흐뭇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전시에 모르는 지인들한테 같이 가자고 전화하면은 그게 뭐예요? 이러고 했다가 다음에 올 적에는 꼭 저를 불러주세요. 그래요. 너무들 좋아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전시에 있다 그러면 놓치지 말고 한번 가보세요. 오늘도 야매식당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